안녕하세요. 모아 가드닝입니다. 배트 한 마리가 살고 있는 시보 하이큐브 어항인데요. 제가 얼마 전에 다이소에서 거리식 여과기를 샀어요. 원래는 무여과 수초 어항을 하려고 했는데요. 잘안 되더라고요. 실패했던 원인은 제가 먹이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먹이를 많이 안 주고 한 번에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몇 알씩만 들어갈 수 있도록 주고 있어요. 하나하나 다잘 찾아 먹어요. 처음에 유막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스포이드 가지고 유막을 이렇게 뽑아줬어요. 그리고 그때는 먹이를 너무 많이 줘서 바닥이 지저분했는지 물지렁이가 생겼어요. 이렇게 흙사에 쭉 빨아당겨서 지금도 물지렁이 한 마리 올라온 것 같아요. 네, 여기 물지렁이 보이시죠? 물지렁이는 사료 찌꺼기 이런 거 많으면 생기니까 환수를 자주 하고 사료 찌꺼기가 많이 남지 않도록 조금씩 급여해야 돼요. 얘들은 바닥재만 있기 때문에 별로 미관상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. 바닥재에서 사료 찌꺼기 먹어주니까 그렇게 유해한 건 아니지만 한 번씩 보이면 이렇게 좀 징그러워요. 환수를 거의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주고 있어요. 여과기를 계속 틀어주는 건 아니고요. 하루에 몇 번씩 껐다 켰다 해요. 여과기 코드가 좀 헐거운 편이에요. 그래서 쉽게 들어가고 쉽게 나와요. 저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. 수시로 꽂았다 뺐다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지금 여기 어항물 높이가 낮아서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어항물을 좀더 채워주시던지 아니면 스포이드로 여기에 어항물을 넣어주면 돼요. 그래서 작동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끌 때까지 잘 작동이 됩니다.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시끄러워요. 네, 이제 안정화되고 나니까 모터 소리가 안 나죠? 요렇게 두시면 돼요. 지금은 물 높이가 낮아서 물소리가 좀 많이 들려요. 그런데 물 높이 높이면 이 물소리가 많이 안 들리고 다른 여과기보다 조용한 편이에요. 그래서 다음에 또 어항 세팅할 때는 여과기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이 다이소 거리식 여과기를 쓸 예정이고요. 지금 이 어항은 15 하이큐브 어항인데 다른 구피 어항이나 메다카 어항은 20 하이큐브를 쓸 예정이에요. 어항이 사실은 크면 클수록 좋은데, 이렇게 놔둘 공간도 그렇고, 또 물고기들을 분리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20 하이큐브 어항 정도를 여러 개 사용하려고 해요. 그럴 때마다 여기 거리식 여과기를 쓸 예정입니다. 거리식 여과기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